주신 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르드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아하수에르와 모르드개의 행적과 위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모르드개가 존귀하게 되었음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적인 왕의 일기에 그것을 기록하여 독자들과 후대로 하여금 이 사건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개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모르드개가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총리 혹은 수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모르드개가 유다인들만의 지지와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전역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모르드개의 서열은 왜 아하수에로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까? 그가 페르시아에서 2인자가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모르드개가 모든 일에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앞에서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함께 민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유다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이 삶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마음이 이러하니 유다인들이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모르드개가 모든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개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는 이러한 것들을 다 내어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선후관계를 두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르드개와 같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먼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은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초심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소외된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드개와 같이 우리 주변을 섬기며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르드개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장 우선으로 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문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의 영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